아, 이번에는 장갑 옵션에서만 나오는 오토스틸이라는 비교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오토스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내가 이 몬스터를 잡았을 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스틸 잠재 옵션은 드랍률에는 적용이 되지만 매도 획득량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필드에 등장하는 몬스터에게만 적용되는 옵션이며 보스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군요. 다음. 유닉 장갑에서만 나오는 옵션이며 유니크 레전드리에서만 나옵니다. 유니크에서는 레드큐브, 블랙큐브 이런게 에서는 이 옵션이 안나오고요. 장인의 큐브, 명장의 큐브를 써야만 나오는 옵션이며 레전드리에서는 명장의 큐브를 써야겠지요? 장인의 큐브니까. 장인의 큐브가 안되니까요. 레전드리에서는 최대 7%? 그렇다는 것은 최대 21%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7% 7%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고 이제 튼튼한 기계장갑을 이용해서 만든 이유는 전체 공룡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앱솔랩스, 아케인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아 네네 공룡으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측정해볼 것은 매속, 잼스톤, 주문의 흔적, 물방울석, 순록의 우유, 황혼의 이슬 5만 마리씩 잡아서 이제 얼마나 먹었나 측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측정은 몬스터를 잡았을 때 나오는 것이 2분 5초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템이 사라지는데요. 전투 분석을 이용하여 2분마다 잘 못 먹을 수 있으니 최대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룬이 나오면은 바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토스틸까지 오토스틸을 끼지 않은 5만 마리를 마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마리 잡았죠? 49,680마리를 잡았는데요. 제가 그럼 마무리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냐? 대강 어떤 식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키포인트는 아닙니까? 한 마리도. 오케이! 땡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마리에 이제, 메소 잼스톤, 물, 주문의 흔적, 물방울석 순록의 우유, 화곤의 이슬 숫자는 말이지요. 자, 매속 2억 5천, 그 다음에 잼스톤은 33개, 주문의 흔적의 숫자는 2416개, 물방울석 2개, 그 다음에 순록의 우유 1015개, 그 다음에 황혼의 이슬 989개. 아, 이제 5만 마리를 오토스틸을 끼고 나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10만 마리를 다 잡았는데요. 네네. 매송, 잼서톤, 주문의 흔적, 물방울석, 순록의 우유, 황혼의 이슬은 다시 이제 다 빼놓고 다시 잡아보았습니다. 자, 매소의 양은, 아, 생각보다, 뭐, 없네요. 네네. 자, 매소는, 쭉, 적어놓고, 아, 잼스톤의 차이가 확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문의 흔적. 줄어들었는데? 물방울석도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술록의 우유. 1106개. 그리고 황혼의 이슬 1088개. 그럼 이제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25346014444-25011351. 그러면은 33466613. 네. 300만 30 330만 4천 334만 6613 매수를 먹었네요. 플러스로. 그리고 46 빼기 33. 13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16. 오히려 마이너스 248이 나왔는데, 그렇구요. 물방울석은 마이너스 1이 됐구요. 술록. 1100, 600이 1015. 90, 플러스 92. 51개. 그리고 학원의 이슬. 플러스 99개가 되었는데요. 5만 마리 느낌은 약간 대강 한 4시간 정도의 사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 했지요. 아, 요거 해놨어야 했나? 4시간 정도의 차이가 느껴져. 대강 5만 마리 잡는데,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매소도 올랐고, 잼스톤도 올랐고, 주문의 흔적이 오히려 떨어진 게좀 의아하긴 하네. 물방울석이 오는 확률이 낮으니까. 그렇다 치고 주문하는 적 양이 떨어졌다. 제가 그거를 생각 못했던 건가요? 뭘 생각 못했을까? 돌발 미션. 제가 돌발 미션 처음에 나와가지고 100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100개 빼긴 했는데, 아, 그거까지 제대로 못 봤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게 뭐 정확하게, 아, 무조건 매수가 많이 나온다, 잼스톤이 많이 나온다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거는 뭐 개인 생각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 그치? 저번에 측정했을 때도 이제 양이 올랐거든요. 과연 이 오토스틸은 해야 될 것인가? 아직도 안 맞추셨나요?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매수는 플러스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오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죠? 잼스톤도 그렇고, 뭐 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효과적이라고는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 그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아하하하하하하하.